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또그 전에 최초의 한국전쟁 6.25에서 그 낙동강지구 전투 또 시작해서 그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서울 탈환작전 그 과정을 통하면서 한국 해병대하고 미국 해병대가 함께 같이 전투에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혁이고 계급은 상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왔습니다. DI스쿨에 오게 된 이유는 제가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 해병대 핵심 가치 중에 세 번째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하는 거 그래서 도전하고 싶어서 얼마나 힘든지 알고 싶어서 이곳에 지원하게 됐고 또제 스스로 인생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DI스쿨에 있는 인스트럭터들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프로페셔널하고 잘 가르치고 상당한 동기부여를 주고 있습니다. PT라든지 드릴 이런 거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었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해 가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Receiving special recognition for living up to our motto of Semper Fidelis, which was voted on by his peers through his outstanding perseverance and setting an appropriate example in accomplishing all tasks, is Master Sergeant Kim from 1st Amphibious Assault Battalion, 1st Marine Division, Republic of Korea.